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어저께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미국 시장 지켜봤었습니다만 장 초반에 강세 보이면서 2% 인근까지 1.7% 상승하다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지금 현재 8시 반 기준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 어저께 첫 감염자 나왔다. 첫이 아니고 신규 감염자라 해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뉴스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반등 시도 놓다가 또 흔들려 버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보건 당국자가 오히려 이러한 뉴스, 미국 국민들 내지는 미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미한데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요. 25억 달러 미만으로는 경기 부양책 내지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 집행 동의하겠다, 이런 뉴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고요. 다른 이야기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죠? 현재는 뉴스를 검색해봐도 그렇고요. 거의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오늘 금통이 있는데요. 금리 인하 과연 단행할 것인지, 기존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따라서 가는 정도였는데 이번엔 그렇게 기다려선 되지 않을 그런 상황이다. 뉴스를 간략하게만 들었는데요. 금통위가 또 다음에 열리고 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5월 정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시점이요. 그렇다면 너무 늦어버리고 다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 단행할 가능성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기대감을 만약에 무너뜨린다 이러면 또 시장 추가 하락 면치 못할 텐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지금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0.7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일 마무리 되었던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상승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1.4%까지 제가 새벽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계속 지켜봤는데 좀 아쉽게 밀려버렸습니다. 0.29% 하락인데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한 불안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장 반등을 위한 추라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황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또 조금 더 추가 하락 진행 중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를 내놓을지, 그것이 미국 시장 반등이 나올지 여부 결정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환율이 여기 좀 좁혀서 보시자면요, 자, 여기 고점 부위까지 왔습니다. 1220원이 여기 고점대인데요, 1220원대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양상. 아마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 높다. 왜? 다른 그죠? 엔달러도 강세 보이다가 주춤하고 있고요. 유로달러도 달러 강세 보이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환율도 달러 강세 보이던 부분 조금 같이 발맞춰서 좀 주춤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자, 전일도 보시면 갭 하락했다가 그래도 좀 끌어당기면서 마무리 됐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 모양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서 그죠? 조금 부자연스럽죠. 그만큼 지금 상당히 지켜주려는 기관도 있다. 연기금이 코스피에서 3일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매수세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그죠? 아무래도 바이오 쪽 시어커버리 물량도 상당히 좀 들어오면서 전전 이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는데, 전일 또 외국인 양대 시장에서 상당히 매도폭 크게 출하하면서 시장 계속 밀어 제끼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도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에 그래도 좀 국한되어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단기간에는 주춤할지 몰라도, 만약 여기 탑이라 하더라도 63,000원권이거든요. 그죠? 62,800원. 자, 닥터케이는 여기 56,000원권에서 매수 의견 제시했습니다만, 그죠? 여기 6만원권에서도 좀 들어간 분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금 낙폭은 있습니다만, 시장이 조금 안정 찾고, 우리나라 내지는 또 해외에서도 경기 부양책, 코로나 이 사태가 끝까지 갈 수는 없거든요. 그죠? 다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일부 종교 집단이 폐쇄적이고 아주 은밀하게 움직이는 그 특성 때문에 추가로 좀 숨어 있는 확진자 내지는 감염자들 우려가 확산이 돼서 그렇지, 당장은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백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반된다면 같이 또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경기 부양을, 그리고 주식시장 내가 잘 이끌었다. 이게 자신의 치적인데, 그죠? 지금 며칠 만에 상당 푹 빠졌거든요. 자, 11월 대선을 앞두고 과연 그냥 푹푹푹 빠지도록 냅둘 것인가? 그죠?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가동할 수 있는 본인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반등 시도 노려볼 것이다. 그렇게 일단 예측을 해 보고요. 또 하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사자국인 중국이 좀처럼 안 밀린다 이겁니다. 빠지면 땡겨올리고 빠지면 땡겨올리고 음봉이 거의 안 보여요. 여기 잠깐 보이는 거 빼고요. 거의 양봉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도 2% 빠졌거든요. 2% 빠졌다가도 땡겨올립니다. 그죠? 자, 누군가는, 그죠? 중국 시장에 강력한 경기 부양, 공산주의 체제가 오히려 여기에서는 힘을 발휘하는 걸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강력하게 경기 부양, 누구의 반대, 이런 거 없이 그냥 해버리니까 그것을 좀 믿고 들어오는 세력도 있는가 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죠. 그죠? 중국이 계속, 여기, 2987, 여기 임금만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 위에서 그냥 왔다 갔다 정도의 상황만 계속 연출하고 잘 버텨준다면, 나머지 미국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아까 반복됩니다만 금통위에서 뭐 금리 인하라든지 추가 경정 예산 이런 부분들 집행이 빨리빨리 된다든지 한다면 이 사태가 빨리 좀 수그러들 텐데요.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램시마 SC 국내 판매 승인 소식 때문에 어저께 셀트리온 삼행지 좀 강세 보였는데요. 시장 마이너스였는데 유독 강했습니다. 오늘도 일단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자, 어저께 KH바텍 일부 물량 사 들어가라 말씀드렸다. 이렇게 전하고요. 삼성전자 결론을 내리자면 더 들고 가십시오. 그죠? 늦었어요. 여기 인근에서 처질 때 제대로 물량 축소 내지는 차익 실현 못했다면 지금은 던지는 자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히 삼성전자 정도는 들고 가도 크게 무리 없어요. 지금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조금 관망하면서 포트폴리오 완전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 아니라면 적당히 시장에서 관망세 유지하면서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시작합니다.
자, 코스피 0.15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 출발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보합권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소폭 상승 출발했고요. 자, KMW 이세 개가 지금 포트 핵심인데요. 삼성전자는 일부 가지고 계신 분 계시고, 자, 일단 잘안 무너져요. 시장 그렇게 하락해도 잘안 무너집니다. 잘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KMW는 수익 나서 나올 가능성 상당히 있다 생각하고요. 적어도 박스권입니다. 적어도 박스권. 58,000원에서 한 6만원 인근 가면 적당히 욕심 안 부리고 챙기고 나오면 수익 잘 챙기고 나오는 거고요.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최근에 바이오 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금 차익 실현 나오는 것 같다 말씀드렸고, 많이 올랐으니까요. 좀 조정 받고 이제 반등 시도 나오는 정도고, 셀트리온도 여기 위로 다시 안정세 찾고 빨리 좀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죠?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 되거든요. 날짜 매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날짜 어느 정도 매치 돼 가고 있습니다. 11일 상승했고, 시간 없으니까 요 하루 땡겨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10일 상승했고, 이제 오늘 7일째입니다. 이번 주 안에 적당히 추가로 하락만 하지 않고 잘 버텨내고 반등 시도 나온다면 양호입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12일 하락했고, 여기, 그죠? 6일, 7일째 반등하니, 그죠? 적당히 이번 주만 잘 버텨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 외국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크게 걱정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야, 상당히 강해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도, 단기 박스권 정도이니, 추가로 여기, 지금 저항대, 여기만 한번 강하게 돌파한다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급이 최근에 뭐 기관은 좀 들어와요. KMW 보이시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는 거. 5G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5G가 먼저 조정을 좀 받아서 그렇지 계속 반복됩니다만, 2019년 4분기 정도에 먼저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강세 보였던 섹터입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도에는 관심을 가져보자 했는데,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돌아선다면 4차 산업의 대세는 5G거든요. 요새 5G 이야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저는 연초부터 연말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가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슈퍼챗 기능이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 방송 후원하고 싶으시면 슈퍼챗 기능이 있습니다. 자발적 시청료 여러분들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KH바텍은 핸드폰 힌지 쪽이니까 갤럭시 G 플립 이런 쪽에 힌지 들어가니까요. 적당히 뭐 여기 사 들어갈 만한 권역이니까 한번 슬쩍 발 담가 봤고요. 바이오가 오늘도 강세 보이죠? 바이오가 최근에 강세입니다. 자, 오늘은 기관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야, 미국 선물이 더 빠져. 아, 트럼프 대통령 뭐 이야기해봐야 소용도 없는 모양입니다. 아까 뭐, 그죠? 뉴스에서 전달한 게 어디까지 전달했는지 몰라도, 그죠?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좀 끝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현재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아니면 조금 처졌어요. 조금 처져서 시작하고 있고. 간단하게 챙겨볼 것좀 챙겨봤고요. 자, 미국 선물 추가 하락하는 거 보고 같이 빠집니다. 시장 0.3%대 하락입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입니다. 빨리 반등해서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대개 강세는 보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당히 여기 부위 단기 박스권 정도 아닙니까? 강한 상승 이후에 단기 박스권 정도인데 박스권 하단이거든요. 여기 안으로 빨리 회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장이 가야 되고 누가 사줘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데, 기관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하고 있고, 기관도 오늘 손 놨거든요. 기관도 매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늘, 금통위 발표에서, 금리나 만약에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실망 매물 더 나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됩니다. 금통위가 대체적으로 한 10시 반, 11시쯤에 하는 것 같은데, 장중에 난중에 잘 챙겨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에서 한줄 정도는 지면 뉴스 있죠. 검색했을 때 나오면 좋은데 금통위 소식 이런 건 뉴스 찾아봐도 없어요. 없습니다. 경제방송에서는 조금 언급합니다만.
자, 시장 낙폭 대비해서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강한 하락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의 시장 특징은요. 어느 한 섹터 집중 하락세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골고루 좀 빠집니다. 골고루. 그렇다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는 그건 괜찮겠죠. 한 섹터가 완전 무너져버리고 그런 것은 잘 없어요. 그죠?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오를 때 약간 두각 나타내는 쪽은 있어도 한쪽이 완전 박살나는 쪽은 잘 없습니다. 현재. 그나마 약간 두각 나타내는 데는 최근에 바이오 쪽이 약간 강세를 보입니다. 나머지는 그죠? 뭐 그만 해요. 그죠? 그래도 뻘건 권역이 조금 보인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건설주가 살짝 돌아서려는 모습이 있는데 건설주 별로니까 관심 안 가지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한국을 입국 금지 뭐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조금 우려인데요. 참 정치적으로 상당히 우리 위기 맞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중국의 사실 차단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입국 금지시킨 나라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안 삐지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해를 하는 폭도 있겠습니다만 그랬어? 그랬어?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한국은 그죠?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이런 걸 감안해서 중국을 입국 거부를 하진 않았는데 오히려 중국 시에서 일부 시에서 한국 인 탑승한 비행기 통째로 탑승객들 전부 다병아저 뭐야 호텔에 바로 격리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 그죠? 힘의 세기를 느낄 수 있겠죠. 야, 어쩌겠노? 이러면서 딱 그냥 가다버리는 거 아닙니까? 웃어야 될지. 어쩔 수 없어.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길러야 돼요. 사실 오늘 이거 보고 있는 거뭐 크게 사고 팔고 할거 없어요. 그냥 들고 갑니다. 다 들고 간다 그랬고 크게 무리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 뭐 그죠? 셀트리온도 일단 상승 진행 중이고 셀트리온 제약 좀 왔다 갔다 하고 시장이 흔들리니까 KMW도 그죠? 약간 처졌습니다만 죽지 않겠소라는 모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방송 내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도주 권역의 종목들 내지는 적당한 가격대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 덮어라 그랬습니다. 핸드폰 덮어라. 빠르게 초기 대응 못했다면 자 여기서 매도 의견 그죠? 매수 의견 이외에 좀 처질 때 축소하라 이런 이야기들 드렸는데 중장기로 가져가신 분들 그렇게 발 빠르게 못했다면 그죠? 들고 가십시오. 그죠? 그럼 시장이 안정되면 자,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자, 코로나 19이 사태가 1년 갈것 같습니까? 물론 경기에 미치는 후폭풍 내지는 악영향은 상당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백신 하나 나오면 거의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 신종플루라든지 그죠? 그때 그죠? 되게 또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조금 독한 감기, 독감, 그리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바이러스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지금 뭐 불감증에 안전 불감증에 뭐 걸려라 말까지는 좀 표현이 이상하고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식격탄을 좀 맞고 있으니까. 저도, 그죠? 나이가 좀 있습니다만,
아무리 뭐 세상 사는데 조금 둔감했다 치더라도요, 이 질병에 대해서 사스고, 그죠? 뭐, 신종플루고, 메르스고, 피부에 느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신종플루는 조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타미플루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된다. 저도 걸렸었으니까. 그 이전에는, 막 사망자 나와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꼈거든. 솔직히.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왜?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 지금은요, 마스크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내에서도 마스크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피부로 와닿는 최대의 전염병 아닐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집단 감염자들 자꾸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빨리 안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시장 돌아섭니다. 잘안 죽으려고 막 하고 있어. 일단 다행이에요. 그죠? 자, 단기적으로는 부품 조달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기가 위축된다든지, 가정경제가 위축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죠? 그것은 소비의 촉진을 좀 가져와야, 그죠? 요거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야기를 조금, 그건 그래도 해야 될 이야기니까. 포트폴리오 뻘겋습니다. 뻘게요. 야, 이 셀리브리 뭐야. 여기 안 깨니까, 이 박스권. 그죠? 잘 가네. 자, 바이오 강세 보일 거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강세다 그랬습니다. 바이오 쪽에 쇼커버링 물량 상당히 들어온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일단 외국인 수급 들어온지부터 한번 챙겨보고요.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일단 양봉이고, 외국계 매도가 조금 잦아들었어. 그죠? 몇백만 주막 나왔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잘 보셔야 돼. 플러스는 아닙니다. 에이씨, 오늘도 매도네? 물론 맞아요. 맞는데, 며칠 동안의 상한보다는 약간 수그러들었어. 그죠? 막 10분도 안 됐는데, 천억, 이천억 막 나왔거든? 그보단 약간 수그러들었다. 금리 인하 소식 같은 부분 나오고, 예를 들면, 미국 선물도 약간 안정 찾고, 지금 돌아서려고 조금 하고 있는데, 안정 찾고, 중국도 안 무너지고, 뭐, 반도체도 나오고, 환율도 조금, 그죠? 환율도 조금 주춤해지고, 그러한 상황이 수반된다면, 여기 2056 여기는 조금 지키려 한다.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매도 딱 하는 거 보니까 기관은 웬만하면 이 기조 잘안 바꾸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금통위 결과 나와서 뭐또 어떻게 헷갈아 바꿀지 몰라도 90% 이상은 아침에 딱 매도 시작하면 거의 매도입니다. 외국인 좀 달라요. 자, 포트 일단 양호하니까. 자, 아까 이어나가고 싶은 이야기 좀더할 텐데요. 허니님이 미국이 중국 때려잡을 절호의 기회다.
자, 그 이야기에 한마디만 코멘트를 하자면 경쟁관계 맞고 G2이고 견제를 해야 될 상대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중국이 몰락하면 미국이 과연 성공할까요? 중국에 있는 애플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하니까 미국이 흔들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이 흔들하기 시작한 신호탄이 애플의 실적 악화 내지는 부품 조달 제품 생산 차질 불가피하다 하면서 푹 빠졌어요.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합니까? 중국이 무너지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컨트롤 좀 가능하나, 물론 그런 뜻이겠습니다만, 그죠? 컨트롤을 내 손 안에서 조금 더 갖고 놀기를 바랄 뿐이지, 그죠? 완전 조져버리면 다 죽습니다. 글로벌은 하나입니다. 중국이 죽으면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도 죽어요. 안 됩니다. 그죠? 네, 이야기, 와중에 그런 이야기니까 뭐 딴 뜻은 없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 한번 계속 이어가자면, 자, 뭐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죠? 한번쯤은 뭐 별로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우리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상식적인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잖아요. 그죠? 자, 경기가 악화해서 다시 이렇게 상승하면서 좋아집니다. 그죠? 상승 초반에 경기 부양책을 막 가져오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환기 오죠. 그러다가 이제 또 조금 주춤해진 상황이 있고 잘 버티지 못하면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하락기가 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경기 부양책을 가져오고 제시를 하고 양적 완화라든지 그죠? 시중에 자금을 풀고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급 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 대출, 그죠? 규제 완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산 매입이라든지, 채권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돈을 풀어줍니다. 유동성을. 돈을 풀어야, 그죠? 경기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올라오거든요. 경기가 호황기로 오면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썼던 것을 출구 전략을 씁니다. 돈을 줄여야 돼요, 돈을. 그죠? 그렇게 하려면 자산 매입, 미국이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죠? 제롬 파월, 요새는 잘 이름도 안 불리던데. 그죠? 올라간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노 프로블럼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 하지 않고 이제 금리, 그죠? 동결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받으려 하다가 생각보다 미국이 휘청하니까, 그죠? 금리 인하도 단행하고 양적 완화는 아니다면서 말은 하지만 돈을, 그죠? 풀어주고 있거든요. 자산 매입이라든지 국채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시행을 하면서요. 자, 이렇게, 이건 너무 좀 거시경제적인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경기는 사이클을 가져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제가 경험해 본 것은 한 10년 주기인 것 같아요. 10년. 그죠? 그죠? 이렇게만 되는 시장도 없고 이렇게만 되는 시장도 없는데 미국이 이 10년 동안에 거의 이렇게 된 시장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과도하게 올랐다 이런 분석들도 좀 나오는데요. 그죠? 이렇게 가다가 급락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시장이 좀 과열됐다 싶거나 강세다 싶으면 또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이는 그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너무 힘없이 올랐다 이거죠. 그러다가 코로나 19 우려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지는데 그죠? 자, 돈이 좀 풀려줘야 그죠? 고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 기업에서 자금을 조금 융통해와서 시설 투자를 합니다. 그죠?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그죠? 사업을 더, 진행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유입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건설해야 되고, 아니면 인원을 확충해야 되니까 고용이, 그죠? 발생하죠?
고용이 발생하면 가게에 수입이 들어옵니다. 가게에. 그죠? 집에 쉬고 있다가, 그죠? 이제 돈좀 들어오니까, 얘들아, 아유, 고생했다. 그동안 아빠가 힘들어서 밥도 안 그렇게 제대로 못 먹었는데 고기나 좀 먹으러 가자. 하면서 신발 하나 사고 싶다 했지. 하나 사줄게. 하면서 소비가 진작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경기는 이렇게 조금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그죠? 인플레이션이라죠.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시장이 과열됐다 싶으면 금리를 올려버리고 대출금리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대출 규제를 하고 이러한 과정들, 지급 준비율 올리고, 그죠? 규제 강화하고 하면서 시중에 돈을 조금 물가가 인플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을 잡으면서 또 사이클 이렇게, 그죠?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문 뜬금없는 이야기냐 하실지 몰라도 갑자기 아까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부분 한번 짚어가면 좋잖아요. 시장은 양호입니다. 양호. 계속 홀딩. 요 디스코. 자, 시장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혹시 인터넷 검색되시는 분 있으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했는지 여부 아시는 부분 있으면 한번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진행할게요. 여러분은 검색을 한번 해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종목 웬만하면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자, 시장의 안정 찾아가는 게 보여요. 와, 바이오가 미쳤어. 바이오가 초강세입니다, 현재. 자, 빠르게, 뻘겋게 물들어갑니다. 자, 조금 전에 봤을 때, 화면이 이거거든요. 조금 전에 봤을 때 화면. 빨간 거 조금 있긴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화면 어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르게 벌겋게 물들어갑니다. 시장이 일단 0.3% 가까이 상승 중이고, 코스닥은 0.78 올라가요. 그죠? 자, 바이오가 초강세. 셀텐삼행제도 좀더 가면 좋은데. 가긴 갈 겁니다. 막 3% 4%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현재 못 가고 있는데 나쁘지 않고요. 여기 주목해야 돼. 직격탄 두드리면 애들이 잘안 무너지려고 노력하거든요. 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안 무너지려고 노력 되게 하고 있어. 그죠? 남북 경협이 들쑥들쑥해 최근에. 그죠? 의류 신발 이런 것도 다 중국 연관돼 있는 쪽이거든. 엔터테인먼트. 자, 5G 휴대폰 부품 소부장은, 아, 오늘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 상승의 상당폭 차지하는 것 같네요. 나머지는 조금 아직은 주춤. 왜? 코스닥의 바이오가 섹터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폭 30% 이상 되니까, 그죠? 자, 그러나 돌아섭니다. 돌아서요. 입국 제한 적기가 아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 내지 우리나라만 지칭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다른 국가들의 입국 제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 좀 헷갈려요. 미국이 입국 제한 조치한 나라도 있습니까?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죠. 도현님이 한번더 들은 부분을 한번더 언급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제한했던 것 같고, 그죠? 중국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하는 것은 적기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안쪽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 빨리. 속보가 떴네요. 트럼프 한국 등 여행 입국 제한 조치 질문에 적기 아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미국이 만약에 틀어 막았으면 데미지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정치적인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반도 아닙니까? 반도. 한반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반도는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대륙과 해상을 연결해 줄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동아시아 쪽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해요. 정치적인 부분 제가 식견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만 미국은 일본을 통해서 아시아의 행동대장격으로 맡아줘라 이러면서 일본을 좀 컨트롤하면서 일본이 아시아는 그죠? 조금 컨트롤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일본은 자위대가 아닌 이제 파병 내지는 그거 다 전범국가니까요. 파병까지도 가능한 내지는 이제 군대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짝짝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한국이란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통제가 가장 쉽게 안 되는 미국이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죠. 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딱 버티고 있거든요. 북한 미사일 못 쏴서 안 쏘는 거 아니거든요, 미국이. 가가 조져버리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요, 잘못하면. 그죠? 북한만 조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중국, 러시아로 확전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죠? 그러면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나라 주한미군 주둔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켜주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다 생각하거든요.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북한을 견제하려면, 특히 중국을 견제하려면, 우리나라에 미국의 미사일 기지가 서쪽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방향도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 서쪽은 어디죠? 중국이거든요. 북한을 위해서 휴전 중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의 도발을 대비해서 주한미군이 만약에 와 있다면 북쪽으로 미사일의 방향이 그쪽을 바라봐야 되죠.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미국이 한국을 되게 강하게 팽시켜버리면 중국에 확 붙어버리면 그죠? 에라 좋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미국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현재. 그죠? 다행입니다. 일단 너무 길게 하면 좀 그렇고요. 미국이 입국 제한 조치는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준 부분에서는 다행입니다. 그죠? 자, 선물도 다행히 올라오네요. 다행입니다. 참 다행이다. 이 노래 한번 하려 했는데 아유 안 되네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무중충황이 있다고 뭐 바뀌는 건 없어요. 그죠? 여기 위로 빨리 올라타야 돼. 빨리 죽어하러 가지 않고 빨리 올라타야 돼요.
핸드폰 덮으라 그러니까 우리 유료 회원분들도 핸드폰 진짜 다 덮은 모양이야. 방송에 안 들어와. 겁나서 방송 못 들었습니다 이러던데. 야, 그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초 쓸게요. 제가 보초 쓰고 있으니까. 핸드폰 덮으라 했습니다. 뭐 덮으라 했는데 덮은 건 잘했죠. 그죠? 자, 뒤늦게 들어오셔서 좋아요 안 눌렀다 하시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 가능하고요.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시장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죄송합니다. 상당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0.93% 상승 중이고요. 코스피도 0.36% 상승 중입니다. 기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개인 투자자의 힘만 가지고도 최근에 보면 반등을 제법 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참 좀 이례적이다. 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하던데 예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다.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다. 이런 상당히 어려운 2년여의 시장 상황을 잘 이겨낸 남아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또 좀 다른 측면의 개인 투자자들 아닐까 이런 언급을 하는 걸 봤는데 동의가 좀 되네요. 이제는 동의가 좀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개인이 한 달 동안에 그죠? 한 달 동안에 6조 3천억 사들었습니다. 기관 외국인은 한 달 동안 3조 5천억 정도씩 팔았어요. 코스피, 코스닥은 1조 3천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물론 초강세는 무너졌습니다만 하방을 지지하는데 오히려 힘을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버텨낸다. 이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네요. 자, 코스닥은 제법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여기 부위가 중요합니다. 하방을 딱 지키려는 상당한 지금 시장의 의지가 보이고 있어요. 자, 셀티룸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17만 6천원을 강하게 딱 돌파하면요 충분히 여기 상단 18만 6천원권까지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 이후에 조금 눌림목 주고 그때 한번 다져놓고 또 올라간다면 애초에 제시했던 19만 7천원 가능할 것 같아요. 잘 안 밀립니다. 제가 기관 외국인 트레이드라면 셀트리온은 살살살 사 들어가 보겠다 그런 의견도 말씀 많이 드렸죠. 날짜 매치 어느 정도 돼가고 오늘 내일 정도까지 잘 시간 잘 보내면서 추가로 밀리지 않는다면 16만 8천원권만 밀리지 않는다면 반등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외국인 들어와요. 기관도 들어옵니다. 그죠? 최근에 수급상 좌측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좀 하는 것 같은데 기관이 제법 들어옵니다. 그죠? 제가 기관 투자자라도 이 들어간다니까. 뭘 제끼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조지고 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바이오 섹터 안에 코스피에 뭐 있습니까? 그죠?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 빼면 뭐 말할 수 있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 이거 약간 차익 실현 해 나가고 그죠? 셀트리온 사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외국계 막 들어옵니다. 일단 자, 삼성전자도 지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60일은 약간 훼손됐습니다만 여기 구간 그죠? 여기 약간 더 정밀하게 해본다면 54,000원 권역만 안 무너뜨리면 크게 무리 없어요. 그죠? 그럼 반등 나온다면 그죠? 더 좋기로는 지지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양봉도 있고요. 55,000원 구간
5만 4천 원과 5만 5천 원 구간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반등 나올 때 한번 힘 받고 딱 올라가면 그죠? 6만 원 인근 가면 저항 받겠습니다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응축해 놓고 다시 시장 안정되고 추가 상승한다면 신고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그죠? 여기를 다져 나가는 그 정도 상황은 충분히 지금 되는 거거든요. 예전 상황 볼까요? 삼성전자의 예전 상황 한번 볼까요? 끝내주게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보이시죠? 끝내주게 280만원권까지 올라가는 100만원권에서 올라가는 상황이 있었어도 무조건 올라갔다? 아니다 이겁니다. 많이 갔으면 이렇게 횡보 구간을 좀 거치면서 이거 지금 여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 상황 아닙니까? 이 정도 상황. 그죠? 이렇게 다져가는 상황을 그죠? 이렇게 잘 다져가고 난 다음 시간이 좀 지날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이 괜찮다. 상방으로 간다면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랠리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올 만큼 온 여기 부위에서도 또 좀 횡보하다가 그죠? 한 번 더 랠리 그렇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 삼성전자 계속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시장이 변동성이 되게 심하네요. 은봉 하나로 그냥 또 밀어버립니다.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지. 지금 편안한 시장은 아닙니다. 편안한 시장은 아니고 막 싸들어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한개 사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 야, 시장이 은봉이 큰 게 하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다 밀리고 있습니다. KH바텍은 잔돈 남아 있는 것 조금 사 보려면 사 보시든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종목이고 적당히 있다가 뭐 반등 나오고 하면 조금 더 추가하면 별 무리 없고 일단 지금 좀 흔들림이 있네요. 되게 심하게 빠지네요. 5% 빠지네요. 야. 우리 대표 선수가 찬돈 끌어모아서 이거 사놓았다 그랬는데 한번 사보시던가 이렇게 하니까 그죠? 처지면 어떻게 한다? 한번 더 사놓을 거예요. 이야기까지 했는데 대표 선수가 대단한 게 뭔 줄 알아요? 마이너스 5% 좀 되면 끊어버립니다. 자기가 알아서 지금 끊을지 아니면 진짜 남아있는 잔돈 끌고 가서 샀다 그랬으니 뭐 좀 더 들고 가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미국 선물하고 너무 연동돼. 미국 선물이 좀 반등한다 싶으니까 같이 반등하다가 밑으로 처진다 싶으니까 같이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자, 이게 선물 일봉이거든요. 뭐 거의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하고 거의 같은 궤적인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또 처진다. 와, 그죠? 나중에 기사화 되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어떠한 이야기를 시장의 우호적인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급락입니다. 그죠? 리바운드는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그죠? 시장이 좀처럼 미국 시장도 안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어저께 올라가다 그대로 대밀렸거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현재 변동성 상당히 심하고 미국 시장 눈치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오늘은 며칠과 다르게 기관 외국인 중에 기관은 3일 동안 하락을 그렇게 해도 좀 사줬는데 같이 팔고 있는 상황에서 잘 버텨낼지가 조금 그래요. 그죠?
개인의 힘만으로는 버티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버텨준 겁니다. 그죠? 기관의 산 물량보다 몇 배 많은 겁니다. 지금 서너 배 많은 물량 개인이 다 사줬거든요. 이 물량 안에 신용 미수 물량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신용 미수 물량이 있다, 그죠? 시장이 한 번 더 출렁하면 밑으로 처질 수 있는 상황인데,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절실합니다. 절실해요. 일본 1%대 하락 출발. 환율은 그만. 자, 시장 변동성 큰 구간이니까 관망 위주로 하시고,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관리 잘하는데 주력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